안녕하세요. 우유로 상큼한 냉채 만들어 보세요. 아삭한 우유와 입맛 돋우는 소스가 어우러져서 지금 먹으면 딱 좋은 반찬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양파를 곱게 채 썰어 주세요. 찬물에 5분 담가 둡니다. 5분 후 체에 거르고 체에 받쳐서 사용할 때까지 놓아두세요. 우유는 양끝을 잘라냅니다. 진한 초록색 껍질 부분을 깎아내면 쓴맛 없는 우유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. 길게 반 가르고 어슷 썰어줍니다. 부쳐서 바로 먹으려면 저처럼 속까지 모두 사용하고 놓아두었다 먹는 경우에는 물컹한 속을 파내고 만들어야 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. 다진 마늘 3분의 1 큰술, 진간장 1 큰술, 식초 5 큰술, 고운 소금 3분의 1 큰술, 설탕 2 큰술, 연겨자 1 큰술 넣고 섞어주세요. 이때 설탕과 소금을 완전히 녹입니다. 오이, 양파 넣고 버무립니다. 크래미를 찢어 넣고 버무리세요. 다 같이 넣으면 크래미가 양념을 흡수해서 오이와 양파가 싱거워져요. 크래미에는 간이 되어 있으니 오이와 양파를 무치고 나서 크래미를 넣어야 간이 잘 맞습니다. 맛보고 간은 소금, 단맛은 설탕, 신맛은 식초로 입에 맞게 맞춰주세요. 오이 양파 냉채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